시절에 아빠 시절이요. 아빠 시절의 분들이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더 우리는 열정과 노력과 없으면 오늘날 진짜 네. 이 나라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요. 다같이 안녕하세요. 생처럼 좋은 방법 항상 들려주세요. 저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정글을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고 좋은 얘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창원의 친구님께서도 74주년 축하드려요. 친정엄마가 74시라 더 땡기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오늘 74주년 맞이 74번째로 문자를 주신 분께 미니 선풍기를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74번째. 지금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문자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선풍기는 제가 드릴게요. 74번째, 174번째, 274번째, 374번째 이렇게 쭈쭈쭈쭈쭈 저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KFN 로고가 저희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저께였나요, 저희가? 이제 KFN 로고가 바뀌었지. 어제고요. 받아보시면 네. 되게 재밌어요. 이게요. 선풍기가 작아요. 아빠가 오늘 처음 만나봤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한 색깔이에요. 이게 아니라. 돌아갈게. 네, 네. 영국 총선 얘기인데요. 현재 시각으로 4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야당이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 리시 수낵 총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션이 현재 야당인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하원 650석 가운데 480대.
Oh.